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5일 화요일 손상대 TV의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까보기할 뉴스 브리핑부터 듣겠습니다. 신라젠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신라젠의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34억 원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이 국유 재산인 병원 공간 307평을 무상 대여해주고 받기로 한 기부금 60억 원 가운데 34억 원을 면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양산 부산대병원 내부에서도 이상한 결정이란 말까지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일 신라젠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용환 전 이사와 각병학적 감사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지난해 신라젠 사무실 등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것을 넘어서 신라젠 사건의 주요 피의자 2명을 검찰이 구속기소한 것입니다. 이로써 신라젠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더욱이 문재인 정권과 연결되어 보도가 되고 있는 양산 부산대병원까지 신라젠 특혜 의혹이 나온 만큼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양산 부산대병원과 청와대 이 관계를 좀 살펴보고, 최근 제기된 양산 부산대병원이 신라젠에게 준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양산 부산대병원이 어떤 곳이기에 여권발 의혹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인데, 어? 이번엔 또 어떤 실세가 걸릴까? 이런 의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돈이 개입된 사건에는 대부분 현 정권의 실세들이 개입되어 있으니 이런 의심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양산 부산대병원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문재인 조국을 거쳐서 이제는 신라젠까지 연결되어 있으니 아무래도 검찰이 파대지면 누구 하나 또 걸려 있을 것이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문재인의 주치의로 광대한 부산대 의대 교수를 임명한 것을 두고 얼마나 말들이 많았습니까? 보통의 대통령 주치의라면 본업을 변경하면서 1, 2주에 한두 차례씩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건강을 살피는 역할을 해야 해서 지금까지의 주치의 대부분은 청와대에서 약 10분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서울대병원 아니면 신촌 세브란스병원 의사 중에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문재인은 무려 380km 떨어진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근무하는 강대한 교수를 임명해서 그 당시 우리가 모두 의아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조국 사태와 함께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개인 PC에 강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가 되는데 깊은 이력을 담당했다는 파일이 발견됐고, 조국의 딸 조민이 성적 부진으로 두 차례나 낙제하고도 노환중으로부터 장학금 1200만원을 받은 것까지 드러났어 그때도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청와대가 강대환을 대통령 주치의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조국과 노환중의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이런 의혹까지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국 일가의 재판에서 확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재판이 지지부진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내리에서 양산 부산대병원의 이름이
서서히 서서히 잊혀가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양산 부산대병원이 여권 인사 연루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신라젠 사건에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그것도 국유 재산인 병원 공간 307평을 무상 대여해주고 기부받기로 한 60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34억 원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으로 지금 양산 부산대병원이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34억 원의 특혜 의혹뿐만이 아닙니다. 신라젠은 특혜 의혹에 대해서 연구센터 직원 인건비 29억 원, 센터내 장비 구입비, 구매비 10억 원을 지출해서 60억 원을 넘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협약서 작성에 관여한 병원청 인사들은 신라젠 인건비를 기부에 포함하는 건 협약 취지가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젠은 인건비 29억 원이 기부금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양산 부산대병원은 애초 계약에 인건비 기부를 포함하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좀 이상한 것은 2015년 작성되었던 협약서가 2016년 9월에 신라젠에 유리하도록 재작성되었다는 겁니다. 계약 만료 시 병원에 기부하기로 한 대상 가운데 연구 기자재가 제외돼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올해 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라젠이 1년 더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 연장까지 했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죠? 꿀이 냄새가 납니다. 양산 부산대병원 측이 공간을 빌려주고도 왜 신라젠이 유리하고 병원이 불리한 재계약을 맺었겠습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우습잖아요. 빌려주고 돈을 받는 예를 들어 갑의 입장인데 을의 입장이 더 유리하고 갑이 불리한 재계약. 이거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특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라젠에게 1년 더 치료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계약을 왜 해준 건지 이런 의문도 좀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까지도 검찰이 반드시 좀 밝혀서 신라젠에 개입된 인간들, 개입된 실세들, 또 각종 부정행위들 확실하게 밝혀야 아마 더 이상 이런 짓거리가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신라젠과 양산 부산대병원과의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저는 더 의문이 됩니다. 사실 양산 부산대병원과 신라젠 유착 의혹이 나온 것은 2022년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부터 줄기차게 나왔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했던 배재정이 공동연구협약서가 신라젠에 전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됐다. 그리고 뒷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배재정은 공동연구협약서를 보면 갑인 양산 부산대병원보다 을인 신라젠의 권한이 뚜렷한 근거 없이 더 큰 것으로 분석이 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배재정은 연구소 운영위원장을 신라젠이 지목을 하고 연구 공간을 신라젠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모든 연구 성과는 신라젠에 기속된다는 계약의 문제점까지도 지적을 하면서 양산 부산대병원은 국립대병원이다. 이것은 국유재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앞서 제기하는 문제랑 똑같지 않습니까? 왜 갑인 부상대병원이 어린 신라젠보다가 불리한 계약을 맺었나? 이겁니다. 2015년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헤치던 민주당이 이제는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항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이고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라서 민주당이 조용하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 드루킹 사건처럼 혹시 또 자살골을 넣을까봐 조용히 있는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죠. 분명히 신라젠과 양산 부산대병원의 이 유착 의혹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제기한 쪽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라젠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가 아예 선을 그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여권 실세가 뭐 개입됐다 안 됐다 이런 지금 소문이 돌고 있고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무강 걸려들 것 같은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말 조심하는 건지 몸 조심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국 사태 과정에서 양산 부산대병원이 거론이 되었는데 신라젠 사건에까지 거론된 만큼 양산 부산대병원과 문재인 정권과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 퍼즐을 풀어봐야 이 큰 의혹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이걸 관계를 다 파헤치면 오히려 의혹이 더 눈덩이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의아한 부분은 바로 검찰 수사를 받는 그 와중에도 부산 양산대병원과 신라젠이 재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기업과 재계약을 만든다는 게 이게 좀 납득이 됩니까? 이거는 신라젠 뒤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정황입니다. 제정신이라면 관련 기업이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데 뭐 1년 되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치상 잘 안 맞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국유주인 양산 부산대병원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했지만 양산 부산대병원이 강 크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이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산 부산대병원을 향한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그 의혹 자체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신라젠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아예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산 부산대병원이 또 전면에 거론되는 이상 신라젠과 여권 인사들의 관계에 그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양산 부산대병원 하도 많이 헷갈리네. 신라젠 이야기만 나오면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잠 못 자는 인간들이 있을 텐데 시청자 여러분 한번 좌파들 그 몰골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밤잠 제대로 못 자고 고민고민하는 인간들은 얼굴이 달라요. 눈알이 시뻘겋고 얼굴이 누리끼리한 이런 자들 아마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 걱정하는 우리도 2시 이전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좀 있으면 검찰에 잡혀갈 거 생각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가뜩이나 윤석열 검찰이 바짝 칼을 가고 있고 클리어라 하고 지금 딱 수사에 들어갔는데 자칫하면 이런 놈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 윤석열 검찰이 다시 한번 신라젠에 고구마 줄기부터 좀 뽑아서 관련자들 모조리 색출하고 그것보다는 울산시장 부정선거의과 관련한 이 13명에 대한 여기에 좀 올인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오전방송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